네, 안녕하세요. 현철과 함께하는 다이나모 청취. 네, The Anatomy of a Visual Program. 뭐, 아무튼 뭐 낱낱이 살펴보고 있고요. 네, 뭐 해부 한국까지는 뭐 아니고 아무튼 낱낱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wires 이제 노드 살펴봤고 이제 wires 살펴보면서 차례인데요. 네, wires는 뭐예요? 뭐 사실 예상 다 되죠. 이렇게 연결하면 데이터 흐르고 어쩌고저쩌고 간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노드 사이를 연결을 하는 건데, 예, 요거 핵심이네요. 릴레이션십을 만든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플로우죠. 데이터 플로우를, 네, 이스태블리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만들까. 이거 사이 관계를 만들고, 이 사이 데이터가 쫙 흘러가게 하는, 그거를 만들어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실제로 일렉트리컬 와이어 전자를 이제 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자 운동을, 그래서 여기 보면 carry pulses of data 되게 멋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하나의 그거에서 다음까지 펄스예요. 데이터를 실제 여기 데이터 있는데 빠바방 진동하면 그 데이터가 따다당 진동되는, 되게 멋진 표현인데요. 네, 너 좀 이뻐다. 네, 네, 그래서 electrically literally electrical wire라고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플로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와이어들은 여기 아웃풋 포트에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놈의 인풋 포트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네, 이렇게 아웃풋에서 나가서 인풋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directionality, 이런 단어 처음 봤는데 directionality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방향성은 데이터의 흐름을 결정을 하는데요. 얘를 가지고 이쪽에 온다고 해도 와이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오른쪽에서는 왼쪽으로 나간다. 양극과 음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 따라하고 있습니다. electrical wire. 네, 그래서 실제로 양극과 음극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고, 실제로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올라요. 네, 그래서 the flow of data를, 네, 결정한다. 오른쪽 밑줄 쫙 두꺼운 볼드체로 한글판 볼드체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설정합니다. 이 폰트가 왜 이렇게, 네, 좀 이상한가 했더니 지금 얘도 여러 개의 폰트를 쓰고 있어요. 일단 얘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도둠체는 썼는데 이 도둠체 안에서 붉은 글씨로 데이터 흐름을 설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드를 막 정렬하더라도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니까 데이터는 항상 흘러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eating wires 있어요. 네, 그래서 creating wire 하는 방법이 겁니다. 1번 누르고 얘가 움직일 때 여기서 딱 찍는 거죠. 뭐 보면 알죠, 그죠? 딱 찍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 예, 해주면 됩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아이고, 또 PDF를 켰네요. 네, PDF 말고 내일로 돌아왔고요. 그럼 이제 한번 뛸까요? 대충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쓱 보니까, 네, 어쩌고 네, 그 다음에 저쩌고, 네, 쭉 대시 트머 스냅 어쩌고 막 있어요. 네, 네, 여기 요거 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커넥팅 폴츠를, 네, 그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꺼지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은 끊어집니다. 근데 아까 왼쪽에서 오른쪽에 연결한 것처럼 다시 끊고 끊었어요. 그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결할 수 있더라. 뭐 여러분들 이미 100번쯤 눌러봤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끝내기 전에, 세컨드 클릭하기 전에, 네, 이거를 네, 이거를 보기 위해서 툴팁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끊고 볼게요. 이거를 누르고 이걸 슥 가져가서 보면, 아, 내가 포인트를 연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뒤에 난리가 날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하나 연결할 땐 괜찮을, 워닝 뜨고 말 텐데요, 이 뒤에 한 5만 개가 있으면 걔네가 다 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5만 걱정을 당하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툴팁이 뜬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나왔네요. 여기서 클릭해보는 방법, 여기 시퀀스의 시퀀스에다가 예, 아웃풋 포트를 한번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요. 움직이는 동안에 대시드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Y다 탁 꽂으면 된다. 그럼 여기 이제 이전과 이전을 탁 해서 예, 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쭉 해서 Y는 X상에 점수를 쫙 뿌려주겠네요. 네, 9개 점수 뿌려줄 겁니다. 21.9 간격으로. 네. 우리는 다 이미 독해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재가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에디팅 와이어를 진짜 끊고 뭐 하는 방법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두 개의 옵션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두 개 옵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가지고 오는 것 같고요. 익지스팅 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네, left click on another input port 하는 방법. 요 옵션과 요 옵션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네, 그 다음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워크스페이스의 빈 땅, 어택 땅,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빼서 여기다 연결할 수 있다. 네, 이런 첫 번째 옵션이 있고요. 다시 얘를 빼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얘를 빼서 이렇게 네, 바닥에다가 찍으면 사라진다. 네, 그 얘기였습니다. 네, 그게 two 옵션이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멀티플 와이어스를 at once now. 네, 한 번에 하는 방법 now라고 되어 있는데 1.3이니까 굉장히 예전에 쓴 문서인 거 제가 2.5로 보고 있어요. 네, 여기는 어떻게든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실행이 됐나 봐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 네,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 shift 하면 아니면 컨트롤 하면 네, 안 되는데 네, Alt 하면 네, Alt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요. 네, 문서 보고 와야 되겠어요. 네, 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 1.3에 여기 찾아야 되나요? 네. 쭉쭉쭉 있고요. 아, 요거네요. 요거 요 부분. 네. 멀티 아웃풋 포트 리커넥티드 이걸 가지고 가서 갈 수 있고요. 쉬프트와 레프트 클릭 그러니까 여러 개를 뺐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인풋에는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나중에 알려주시겠죠 누군가. 아, 인풋에는 여러 개를 안 꽂나 얘네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개 꽂아서 데이터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리스트 얘네는 리스트 관리가 좀 굉장히 엄격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에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선 여러 개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실제로 얘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그냥 클릭할 때는 여기서 새로운 인풋을 새로운 이제 와이어를 연결하는데 네, 이렇게만 하면 얘만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누르면 네, 이렇게 된다. 쉬프트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닙니다. 처음에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과정 네, 봤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왔고요. 네. 1.3 때 이런 변화 이런 변화가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네, 그때 찾아보세요 여러분. 2017년에 이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와이어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이어 프리뷰 한번 보시면 이거를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1번은 안 보이는 거고 디폴트 와이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2번 하이라이티드 와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와이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선택하면 여기 들어온 인풋이 어떤 애들인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이어는 네, 그레이 스트로크로 되어 있는데요. 네, 스트로크 이렇게 선을 우리가 그릴 때 그 포토샵 명령이죠. 이렇게 테두리 그릴 때 스트로크. 네, 그런데 이런 데 쓰는 용어가 뭡니다. 우리말로 또 궁금한 그레이 스트로크 어떻게 표현했는지 쫙 내려봅시다. 네, 스트로크. 네, 제가 궁금해하는 거 항상 저도 어떻게 번역할까 궁금해서 본 건데 네, 전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획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아, 포토샵 한글판은 획으로 되어 있나요?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글판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our eye wire죠. 굉장히 친한 척. 네. 네. 어딜 껴.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거는 gray stroke로 네.
회색 획으로, 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회색 획, 획, 네. 그래서 회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노드가 셀렉트 되면, 요게 이제 셀렉티드 되면, 네. 그 다음에 셀렉티드죠. 셀렉티드고 셀렉트죠. 네. 아무튼, 예, 네. 그래서 렌더까지 썼습니다. 네. 오씨, 멋있는 표현을 썼네요. 아쿠아 하이라이트, 네. 또 이제 아쿠아 나왔습니다. 아까 노드 와이어 할 때는 아쿠아라고 안 돼 있더니, 네. 아쿠아 하이라이트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딱 선택하면 그 인풋들이 이렇게 아쿠아 하이라이티드 되는 아쿠아 하이라이티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청록색을 아쿠아 하이라이트라고 하네요. 네. 청록색. 이게 청록색이었나요? 네. 제 눈에는 그냥 하늘색으로 보이는데 탁한 하늘색. 네. 탁녹색. 탁 하늘색. 네. 하늘색은 한 글자로 부르는 이름이 없나요? 네. 천? 하늘천? 천색? 이렇게 보면 모르겠네요. 하늘색, 탁 하늘색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러시안 블루 정도? 네. 그래서, 네. 다이나모는 또 뭘 하게끔 해줬냐면요. 네. 보시면, 뷰의 커넥터스 메뉴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그래서, 와이어스 룩을, 아, 이런 곡선과 이런 직선으로 딱딱한 각을 잡는 군대처럼 딱딱딱. 각을 잡는데 이건 너무 각을 잡아서, 예, 수평이 딱 아닌 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졌네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커브나 폴리라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어디든지 확인만 하고 갈게요. 뭐, 안 쓸 것 같아요. 뷰의 커넥터즈. 뷰의 커넥터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커넥터를 표시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깜짝 놀랐네. 이따 볼게요. 곡선이냐, 폴리라인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커넥터를 안 표시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띄엄띄엄. 그러면 얘를 딱 선택하면 그럼 보여줘야지. 어디서 왔는 줄 알고 너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 뗐는데도 안 보여.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 아 이거 하면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왔구나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두 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와 이거 깜깜이네 깜깜이. 괜찮은데? 이걸 하고, 제가 이렇게,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면, 전체를 인쇄해서 그 커넥터를 끌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넥터 연결해봐라. 오,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들었나? 일반적으로 쓸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설이 너무 복잡할 때는 쓰겠지만, 네, 쓸데없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아무튼 저는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시험 보는 거 한번 고민해 봐야겠어요. 네. 다이나모 강의를 하게 되면 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영상 미리 보시면 갑자기 수강 포기하는 거 툭툭툭툭 네, 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네요. 요거 사이에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turn them off altogether. altogether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아나토미의 와이어즈 살펴봤고요. 이제 라이브러리 다음에 볼게요. 현대체 사랑해요.